저번하고 똑같아. 마시자! 안녕하세요. 로맨싱 사가 유저 여러분. 저는 가오리입니다. 예. 니 유니버스, 신규 픽업이 나왔습니다. 열심히 카운트다운을 하더니만, 예, 나왔죠. 글로벌 한정 로맨싱 사가 2 픽업입니다. 예, 황제 시리즈고요. 초대 황제 레온, 그리고 이제 가장 먼 이제 황제들이죠. 후계자들. 최종 황제 남자, 여자, 이렇게 3명이 이번 글로벌 한정 픽업에 들어오게 됐는데요. 성능이 진짜 좋더라고요. 이거는 안 뽑을 수가 없을 정도의 그런 성능이라서 3명을 다 얻어가고 싶습니다. 겉으로 정리하고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기왕이면 이 3명을 올 컬렉하고 싶은데 천장 전에 꼭 그렇게 했으면 좋겠네요. 그럼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저는 위상 주얼이 있으니까 위상 주얼로 스텝업을 좀 돌려볼게요. 그럼 갑니다. 네, 첫 번째 스텝이 호우로 사라졌네요. 아이고, 내 천지 월씨. 1500이었나? 네. 왜 아무것도 안 뛰는 거야? 진짜. 두 번 다 아무것도 안 뜨는 이 무력감. 세 번 다 아무것도 안 뛰어. 아이고, 위상주얼이 학공으로 사라지네. 오메. 진짜 어이없네요. 와우, 이거 실화야? 네 번 돌릴 동안 아무것도 안 뛰고 다섯 번 돌릴 동안 아무것도 안 뛰네요. 야, 최근에 날먹 좀 했다고 1억이야? 유성주월에 아무것도 안 뜨네 진짜. 와, 진짜 개너무하네. 정말 열받네요. 무상 돌리겠습니다. 아, 진짜 실화냐. 와, 지금 여섯 번째 진짜 아무것도 안 뛰고 꽃하냐, 또 꽃하냐. 일곱 번째고요. 또 꽃입니다. 아. 오, 최종 황제, 여자. 저는 더 이상 황제가 아닙니다. 야오. 아, 즐겨 먹었네요, 진짜. 힘들다.
여덟 번 돌려가지고 최종왕대 여자 하나 먹었습니다. 아, 요게 진짜 좋죠. 호구의 방패라고, 패스트인데, 첫 턴, 1턴 동안 받는 데미지 100% 차단이에요. 완전 좋죠. 게다가 요월배기, 삼스. 그냥 이 최종황제만 쓰면은 2턴에 나가죠. 4번 배기와 양속성의 공격을 하고요. 공격할 때마다 BP가 4, 1 회복하네. 오, 좋다. 그 여름 최종황제가 있으면 계승하면 첫 턴부터 쓸수 있습니다. 얘 혼자만 쓰면은 이제 2턴에 쓸수 있을 거고요. 어빌리티를 보면은 이제 탱커형 캐릭터예요. 그래서 고난이도에 데리고 가면 진짜 좀 쓸만할 것 같거든요. 방어도 탄탄하고 아군 전체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그런 스타일입니다. 좋네요. 다음 복귀 갑니다. 말인데, 그런 게 예사롭지가 않다. 모든 것은 다 과거가 되지. 기뻐할 일이야. 최종왕제의 남자. 최종왕제 남자 나왔고요. 일단은 다 배기와 양속성이고 그 지속 공격을 하기 위해 이 더블선이 되게 좀 좋아요. 데미지도 굉장히 괜찮고 호구 개검 이 배기 양속성 A 공격인데 A 위력 상당히 좋죠. 저는 이 스킬 보면은 이제 파워 차지가 있거든요. 그래가지고 아군이 같이 함께 있을 때 데미지도 뻥튀기 시켜주는 역할도 하거든요. 보자마자 UDX 귀스타프가 좀 생각이 났어요. 예, 그거 좀 강화형 같더라고요. 여기에 그 문명검 연이 있으면 최종왕제 그 저번 거에 달려있는 그게 있으면 진짜 첫 턴부터 진짜 폭딜 할수 있는데 없는 게좀 아쉽네요. 그래도 뭐 9번 돌려가지고 2마리 먹었으면 뭐 나쁘진 않은 것 같네요. 앞에 5번 이 위상 주얼이 진짜 아무것도 안 나와가지고 너무 허무하게 날린 게좀 그렇긴 한데 일단은 조금 더 돌려보겠습니다. 레온까지 먹어야겠죠? 레온도 굉장히 좋으니까. 어잉? 다람쥐 뛰었는데 SS가 나오네. 중복입니다. 최종 왕제. 아, 뭐 좋아. 10번이고 또 다람쥐네. 기대 안 하는 다람쥐. 아까 SS 나오면 진짜 운이 좋았던 것 같아요. 아예 안 먹었으면 좋았을 텐데 중복이어가지고 아쉬운데. 11번. 또네. 뭐야, 왜 이래? 노랭이 이렇게 잘 뜨는 거야, SS가. 왜 중복이냐고.
나온 건 좋은데. 전장 가야겠군요. 버니. 저번하고 똑같아. 마시자. 잔을 들 준비는 되어 있는가? 진짜 너무하네. 아니 다 얻은 거 좋아, 얻어서 좋은데 왜 천장이냐고 또? 어? 다왜 천장을 다 먹냐고. 아 정말. 글로벌 버전 한정으로 출시된 레온이고요. 이 녀석이 굉장히 좋은 게두 번째 스킬이 부동권 광이 있어요. 미르자의 그 핵심인 기술인데 이는 두 번째 기술이고 이 제국의 위험이 진짜 쩌는 기술이에요. 모든 공격, 모든 이제 그 능력치를 다 버프 해주고 게다가 아까 그 세종원 이제 남자한테 있는 호구의 검을 쓰거든요. 진짜 좋죠. 데미지도 그 상당히 괜찮아지고 첫 턴에 부동권 광으로 이제 1라운드 넘긴 다음에 2라운드에 호국 이 제국의 위험이 나가게 하는 방식의 이렇게 싸움도 할수 있습니다. 요새 글로벌판은 이제 1라운드, 2라운드 이렇게 일찍 끝나는 판이 많기 때문에 굉장히 이 부동권 광학과 제국의 위험만 잘 써도 되게 쉽게 쉽게 잘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. 굉장히 좋은 녀석이고 어빌리티도 보면은 다 아군 전체한테 버프를 주는 기술들이 이렇게 있어요. 완전 좋죠. 한동안 이제 막 주름 잡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. 이 대세 캐릭터가 되지 않을까? 이번 새 황제들이? 그냥 천장이네. 다 하나씩 먹었으니까 레몬도 하나 먹겠습니다. 결국 천장을 쳤네요. 되게 이번에는 SS를 잘 먹은 것 같은데 레온만 천장 때안 먹었으면 정말 그건 베스트였을 텐데. 스테이지만 딱 그때 나와가지고 말이야. 네. 아 그리고 앞에 다섯 번의 유상주얼 스텝업을 그냥 허무하게 날린 게좀 아쉽긴 합니다. 아 그래도 뭐 천장까지 주얼 전체적인 주얼 소모는 덜했으니까 그걸로 좀 만족해야 되나? 에휴, 또 유상주얼 사야겠네요. 아무튼 그렇고요. 이 황제 세 마리 한번 키워서 한번 실전에 좀 투입 좀 해봐야겠습니다. 그럼 봐주셔서 감사하고요. 이번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가오리였습니다.